정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한 해에 세 차례나 추경을 편성한 건 48년 만인데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인 만큼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경제를 살리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할 계획입니다. 경제 전시 상황입니다. 불을 끌 때도 초기에 충분한 물을 부어야 빠른 진화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고용, 수출 등 실물 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경제를 조속히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데요. 추경 소요재원은 지출 구조 조정과 기금 활용, 그리고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예정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세입 경정에 11조 4천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세입 경정은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잡은 계획보다 덜 거치는 세금을 메우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 집행되는 돈은 23조 9천억 원인데요. 추경으로 확보한 재원으로 우선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는 금융 지원에 5조 원을 투입합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융자와 보증을 확대해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돕는 겁니다. 고용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9조 4천억 원을 쓰입니다. 노동자 해고를 막기 위해 기업에 투입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고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구직급여를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반기 경기 회복을 위한 경기보강 패키지에는 11조 3천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세출 확대분 중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는 경기보강 3대 패키지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8대 분야 소비 쿠폰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중복이 없으면 국민 3명 중 1명꼴인 1,618만 명이 할인 쿠폰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3조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하고 10% 할인 판매를 지원합니다. 또한 구매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고효율 가전 환급 대상 품목에 의류 건조기를 추가했는데요. 소비자의 부담을 낮춰 구매를 늘리고 에너지 절감 제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뉴딜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뉴딜은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시행한 경제 부흥 정책을 말하는데요. 흔히 비상한 경제 위기를 이겨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 전략을 뜻합니다. 3차 추경안의 핵심인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다시 말해 코로나 이후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국가 프로젝트인데요. 한국판 뉴딜은 추격 국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 발전 전략입니다. 사람 우선의 가치와 포용 국가의 토대 위에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두 축으로 나란히 세운 한국판 뉴딜을 국가의 미래를 걸고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의 최우선 사업은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의 머리 글자를 딴 이른바 DNA 생태계 강화인데요. 더불어 코로나19를 계기로 확산하고 있는 비대면 산업 육성에도 막대한 재정이 투입됩니다. 그린 뉴딜의 경우엔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확산에 가장 많은 돈이 투입되는데요. 태양광, 풍력, 수소 등 3대 신재생 에너지가 확산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친환경 차량과 선박으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기보강 3대 패키지에는 코로나19 사태에서 주목받은 K-방역을 육성하는 지원책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선 코로나 2차 유행에 대비해 인공호흡기와 에크모 등 방역 물품을 비축하고 음압병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 있죠. 바로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도 1,0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경제 주력 산업에 긴급 자금을 투입하고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기업을 지원하면서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에 재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소비와 투자 촉진, 수출 회복도 추경으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